지도를 가진 자가 지도자이며 지도를 가진 기업들이 세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백성을 위한 보다 나은 국가 경영을 위해 세종대왕님은 그 시대의 모든 정보를 지도에 의해 넣고 만들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공간정보, 즉 GIS 기술은 기업은 물론 국가 경쟁력을 의미합니다. 공간정보라는 것은 인간의 삶의 터지는 공간에 대한 정보를 컴퓨터로 변환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과학적 정보 시스템입니다. 대한민국의 선조들은 과거부터 공간정보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었으며 첨성대와 임해전 같은 축조물을 만들었고 이는 조선시대에 와서 더 꽃을 피웠습니다. 이때 공간정보의 중요성을 일찍이 이해하고 후대에 큰 영향을 미친 위대한 왕이 있었는데 바로 세종대왕님이십니다. 공간정보는 국가를 경영함에 있어서 다양한 정보를 다루게 되고 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유형의 정보 중 하나가 바로 공간정보입니다. 세상의 만물이 모두 공간과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 의사결정의 대부분은 공간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국토 전반에 존재하는 모든 현상, 자연적인 현상이든 대상물이 공간이든 지리적 특성에 따라서 그 불균등함을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그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국가 경영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님은 조선 건국 후 건국 초기를 지나 조선이라는 국가를 번성할 수 있는 수많은 기틀을 마련하셨습니다. 세종대왕님의 업적은 공간정보 분야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지리지 편찬입니다. 세종대왕님은 조선 초기의 지도를 수정하고 새로운 실적 성과를 더한 지리지를 탄생시켰습니다. 경상지방에 대한 지리지인 경상도 지리지와 조선 최초 관의 주도로 만든 신찬 팔도 지리지는 조선 지리지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이후 단종 2년 세종실록 지리지가 편찬되었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는 숫자와 통계를 중시하여 인구와 거리, 면적 등을 정확한 숫자로 표시하였고 또한 각 지역의 토양과 기후 조건, 지역별 산업에 대한 내용을 매우 상세히 기록한 일종의 조선시대의 국가 경영에 대한 빅데이터를 구축하였습니다. 자연환경과 인문경과 모두를 포함한 세종실록 지리지는 후대 지리지 편찬의 모범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문지리의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간 실록에 지리지가 포함된 사례는 세종대왕이 가장 유일한 사례이고 이는 후대 지리지 편찬의 초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과거보다 진보한 시간 공간적 인식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도 매우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과거에는 중국에 의존하였고 중국의 왕조가 바뀔 때마다 시공간적인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세종대왕님은 조선만의 독자적인 인식을 가능하게 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도 공간정보의 중요성은 매우 강조됩니다. 지도를 가진 자가 지도자이며 지도를 가진 기업들이 세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백성을 위한 보다 나은 국가 경영을 위해 세종대왕님은 그 시대의 모든 정보를 지도에 의해 넣고 만들었습니다.